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고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쉬운 동사로 중국어 문장짓기와 말하기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사 후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어의 뜻은 살다 생존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살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예, 오늘은 이 동사에다가 동태조사 아니면 전치사구보호, 결과보호, 혹은 상태보호, 방향보호, 그리고 부정식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바로 살다 생존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문장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위在水里才能活. 한 번 더. 위在水里才能活. 자, 보시면요. 물고기는 在水里. 바로 뭡니까? 물이라는, 물속이라는 그 범위 내에서 그제서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活, 살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위在水里才能活. 좋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다. 그 작은 새는 아직 살아있다. 이럴 때 보시면요, 이 후어 같은 경우는 동태조사 러나 쩌를 써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那只小鸟还活着. 한 번 더. 那只小鸟还活着. 자, 보시면요, 그 작은 새는 还 뭐죠? 여전히 活着, 살아있는 상태이다. 요렇게 번역이 되겠죠. 자, 그러면 러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작은 새는 살았다. 요렇게 되겠죠. 혹은 살아났다. 요렇게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那只小鸟活了. 한 번 더. 那只小鸟活了.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동태조사 러나 쩌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다. 이 꽃은 죽었다. 바로 뭡니까? 부정식을 쓸 때는 没有를 써야 되는 겁니다. 살지 못했다. 이런 식이 되겠죠. 이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언어에서는 과거와 미래만 있다는 겁니다. 현재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 지금 이래도 이 지금은 뭡니까? 지금 하는 순간 과거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후어는 살다, 죽다는 뭐죠? 쓰 이러면 됩니다. 지금 제가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죠. 계속 과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꽃은 죽었다 그러면 살지 못했다 이럴 때는 没로써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읽어보시겠습니다. 这花没活. 한 번 더. 这花没活. 좋습니다. 이 꽃은 살지 못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뿌로도 부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후어는 못 살았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되겠죠. 그러면 뿌후어는 뭘까요? 보시겠습니다. 나는 살고 싶지 않아. 바로 부정의 뿌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바로 나는 살고 싶지 않아 이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죠? 我不想活了. 한 번 더. 我不想活了. 이러면은 나는 살고 싶지가 않아. 저기서 시앙을 빼도 문제가 없습니다. 빼고 읽어볼까요? 我不活了. 나 안 살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그녀는 영원히 나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이다. 자, 이런 형태 바로 결과보를 쓰는 겁니다. 후어 뒤에 전치사 짜이를 써가지고 뭘 만들어줍니까? 바로 전치사구 보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他永远活在我心里. 한 번 더. 他永远活在我心里. 이런 식으로 그녀는 영원히 후어 살아서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을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在我心里는 앞으로 빼도 됩니까? 빼도 됩니다. 그러면 뺐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까요? 他在我心里永远活. 번역해 볼까요? 그녀는 내 마음이라는 공간 속에서 영원히 산다. 이상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녀는 살아요. 사는데 오직 어디서만 살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서만 살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처음에 봤던 문장이 뭐였습니까? 위在水里才能活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 같은 건 뭡니까? 바로 물이라는 물속이라는 그 공간에서만 살수 있다는 겁니다. 저 문장도 만약에 앞在我心里가 상어 자리에 와버리면 내 마음속이라는 공간에서만 살 수가 있다는 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저렇게 결과보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他永远活在我心里。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사람은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 자, 이런 형태의 문장은 바로 상태보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후어 뒤에다가 수학런 더를 씁니다. 수학런 더는 바로 뭐죠? 구조조사입니다. 구조조사는 무슨 역할을 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보호에서 동사와 기타 문장들을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人应该活得有意义. 한번 더. 人应该活得有意义.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인간을 쓴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바로 인간의 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의미 있게 살아야 돼.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상태보호가 뭐라 했습니까? 이미 발생한 동작의 상태를 보충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人应该活得有意义. 좋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다? 어떻게 살아서 계속 앞으로 나갔느냐? 이런 말이 되겠죠. 바로 이럴 때는 방향보, 바로 후어디에다가 시아취라는 복합 방향보를 써주시면 가장 무난한 문장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니 쩌머져라, 워먼 쩌머活下去야. 한번 더. 니 쩌머져라, 워먼 쩌머活下去야. 바로 후어, 살아서 시아취. 바로 뭡니까? 앞으로 쭉 나갔느냐 이런 느낌인 겁니다. 계속 그 동작을 지속하느냐 이런 느낌. 바로 뭡니까? 복합 방향보의 파생용법이 되겠죠.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드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니 쩌머 쩌라, 워먼 쩌머 후어샤 취야. 좋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물고기조차도 거기에서 살 수가 없어. 바로 가능보, 가능보의 후어볼리오. 후어디에다가 뿌리아오라는 저 가능보 형태의 구조를 만들어서 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조차도 이런 형태의 문장은 바로 뭡니까? 물고기조차도라니까 강조를 해주고 있죠. 바로 뭘 쓰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전치사 리엔을 쓰시면 가장 무난한 문장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连雨都在那里活不了. 한번 더. 连雨都在那里活不了.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형태의 문장. 저 리엔 같은 경우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로서 뭡니까? 주어나 혹은 목적어를 강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수로도 역시 강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강조를 했을 때는 저것들은 다 뭐가 됩니까? 상어가 됩니다. 왜 그렇죠? 전치사를 썼으니까 바로 전치사 구는 100%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상어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살수 있어. 자,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위在水里才能活. 한번 더. 위在水里才能活.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 작은 새는 아직 살아있어.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那只小鸟还活着. 한번 더. 那只小鸟还活着.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이 꽃은 죽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这花没活. 한번 더. 这花没活. 좋습니다. 나는 살고 싶지 않아. 뿔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我不想活了.
한번 더, 我不想活了,就是你的. 계속하겠습니다. 그녀는 영혼이 나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야. 결과 보입니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永远活在我心里. 한번 더. 他永远活在我心里.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사람은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 상태 보호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人应该活得有意义. 한번 더. 人应该活得有意义.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로 복합 방향 보호입니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这么走了,我们怎么活下去呀? 한번 더. 你这么走了,我们怎么活下去呀? 그렇죠. 계속하겠습니다. 물고기조차도 거기에서 살 수가 없어. 가능 보호.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连鱼都在那里活不了. 한번 더. 连鱼都在那里活不了.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